유르겐 클롭 감독의 헤비메탈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거함을 삼킬까요?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걱정은 여전히 쓸데없는 걸까요? 리버풀과 뮌헨이 역사상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격돌합니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 아래 새로운 팀이 됐습니다. 클롭 감독의 헤비메탈은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로 리버풀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의 전통 강호입니다. 어차피 리그 우승은 바이에른 뮌헨이란 말처럼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자랑합니다. 2012-13 시즌에는 리그와 컵대회를 석권하고 비기어를 품에 안았습니다. 리버풀의 16강 진출은 험난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3-2로 꺾었지만 나폴리와 실베나 즈베지다에게 패배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최종전에서 나폴리를 잡고 간신히 16강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의 조별리그는 순탄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2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조별리그 5차전에서는 벤피카를 5-1로 제압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의 핵심은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간결한 드리블과 놀라운 결정력으로 리버풀의 승리를 책임집니다. 지난 시즌 52경기 44골, 16개의 도움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여기에 사디오 마네, 호베르트 피르미누가 화력을 지원합니다. 뮌헨에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은 조별리그에서도 빛났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뮌헨의 16강 진출에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역동적인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개편 후 최초 우승에 도전합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롭 감독은 분데스리가 시절 마인츠와 도르트문트의 감독으로 뮌헨과 만났는데요. 2010-11 시즌 뮌헨을 상대로 좀처럼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한층 진화한 전술로 8강 진출을 노립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의 뮌헨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반 부진으로 경질설이 있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와의 불화설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나 팀 재정비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 도르트문트를 추격 중입니다. 리버풀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한다면 뮌헨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리버풀과 뮌헨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리버풀이 상대한 분데스리가 팀은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가 유일합니다. 뮌헨은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와 만났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입니다. 리버풀은 뮌헨을 잡고 2017-18 시즌에 놓쳤던 비기어에 한 발 다가가야 하고 뮌헨은 2012-13 시즌 트레블의 영광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안필드, 3월 14일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8강을 건 양팀의 외나무다리 승부가 펼쳐집니다.